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것은 난리오 캐릭터즈 크리스탈 키링 메이커 블링블링. 좋아하는 사진과 그림을 활용해서 다 다양한 나만의 키링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토이트론 거라 금액은 꽤 비쌌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리오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비싸서 그동안 못 샀어요. 근데 선물로 받아서, 특별한 날이라 제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폼폼프린, 크로미, 키티, 마멜, 시나무.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 고정시켜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 고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새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진 않네요. 이렇게 홈브그린 UI 보고 너무 반했어. 진짜 너무 다양한 키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만드는 법도 봉투에 써있고요. 박스에다가 여기에 좀 주변이 더러워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구성품은 본체, 트레이 A1, 트레이 B1, 덮개 파츠, 키링 베이스, 그 다음에 디자인 시트, 볼체인과 본체 스티커, 키링 완성품, 본체 스티커, 사용설명서까지 들어있다는데 사용설명서에 그림이 딱히 없네요. 굳이 필요 없어. 품질 보증까지 되어 있고요. 위드림에서 나온 어린이 제품이 써있고, 0세, 3세, 난 3세가 아닌데 만들 수 있어. 보호자께서는 제봉 전에 읽어주세요. 3세 미만은 손을 닿지 말라고 하기, 뭐 대충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내 다리 나와서 안 더러워. 좋아하는 아이템에 키링을 걸어봐요. 사용법, 사진 만들 수, 꾸밀 수 있고, 키링 스타일 키링이랑 배경까지 비친다고 하고요. 한편 상세히 돌려가면서 봤는데 디자인은 대충 11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슬프네요. 한 30개 들어있길 바란데 그건 나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욕심이겠죠? 한 손으로 뜨뜻. 일단 하는 방법을 보면서 할 거랑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 여기 통통으로 하려 했더니 힘들어. 사람 역시 가위 도구를 써야 돼. 어린이 여러분은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괜히 다치지 마시고요. 조심히 한 손으로 자르기 힘들어서 좀 자르볼게요. 편집의 힘. 짠. 구성품 뭔가 좀 비어보이네. 열어볼게요. 우선 여기가 뭔가 초라해 보이는데. 여기 또 상자가 또 테이프로 또 막혀있어. 여기를 뜯어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본품이 하나 들어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바나나만큼 너무 깜깜해요. 여기 사진도 넣을 수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손에 뭐가 좀 묻었죠? 닦아야 되는데 닦고 올게요. 더럽네요. 손을 좀 닦고 왔습니다.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 근데 사진 잡는 거라고 비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뜯어내는 거. 그리고 보시면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항상 얘는 이제 안에 코믹스 있는 애들인가 봐요. 여기도 그렇고 12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케이스들도 다 들어있네요. 본품이 진짜 이쁘던데 생긴 게. 어린이 장난감 또 본품이 진짜 이쁘던데. 뭔가 해피메일 같은 생기지 않았나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데 패치를 해야 돼. 뒤에서 보는 거구나. 신기하네. 트레이 B인가봐요. 치워주고. 여기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안 보이. 조금 이거 깔아줄 거 없나? 이쁜 걸로 깔아주고 싶어. 좀 더러워서 바닥에서 하면 좀 그렇고. 얘를 여기다 올려놓고 할까요? 그러면 상자가 너무 높은데. 잠시만요. 얘도 더럽긴 한데 제 필살 안이 덜 더럽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품을 올려줄게요. 이건 좀 덜 더러워야지. 아마도 지금 버리게 필요 없는 트레이 B 여기까지 꺼내서 머리카락 치우고 구성품도 뜯어줄게요. 형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구성품을 일단 다 깠어요. 깠다고 하면 좀 저렴할 수 있는가?
개봉을 했어요. 문펌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플래시 터치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캐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야, 저기 또 있네? 야가 아니라. 의학인데. 설명서도 같이 와있네요. 몰랐네.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구나. 머리카락 씌우고. 아니, 어쩐지. 이러면 허전하다 싶었는데,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네요. 뜯어주자. 그리고, 케이스도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야, 한손 뜯기 힘들어. 일단, 설명서도 뜯어주고. 쓰레기는 한 번에 버릴게요. 쓰레기 좀 많이 나오네. 단점이. 어린이잖아. 아무튼, 포장이 너무 잘 돼있음. 망가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겠지. 일단은 해놓은 거겠죠. 존댓말. 일단은 이 비닐 너무 뜯기 힘들게 되겠다. 비닐 뜯는 중. 일단 300위원으로 손 닿지 않게 해달라고 써있어. 건전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건전지 필요 없는 건가 봐. 비닐 뜯기 어려워서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접착류도 따로 있었네요. 아, 뜯기 힘들어. 한 손 뜯기. 비닐, 근데 이거는 약간 까면서 하니까 열린다. 손톱으로. 얘는 키링 거는 그거겠죠, 손잡이 부분? 답답하신 분들 빨리 감기 하셔야겠는데? 그냥 뜯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답답해. 네,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 가위를 찢어버리고 좀 볼까요? 답답한데 안 되겠다. 가위를 찢고 오자. 비닐이 너무 단단해서 찢는 것도 아니야. 뜯고 왔어. 뜯고 왔어요. 설명서를 읽어봅시다. 스티커들 다 들어있네요. 짱짱. 설명서를 읽어봅시다. 뒤에도 상자 본문에 써있던데 설명서 떨어지니까 되게 친절한 것 같아. 좋아요. 아마 깜짝이야. 지가 떨어졌어. 너무 많아, 설명서. 그럼 우선은, 이거는 위에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본체 스티커를 붙이자. 본체 스티커, 이거 꾸미기인가봐요, 이 스티커가. 근데 난 여기다 꼭 굳이 안 꾸며도 돼. 꾸물 것 같은데. 꾸며볼까요? 아, 이것도 붙이는 게 따로 있네요. 그러면 손손으로 꾸미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거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위아래부터 붙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까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구나.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건가? 그런가 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 너무 귀엽다. 본체 붙이는 방법은 설명서를 참고하라 써있거든요. 얘도 그러면 아 여기가 아니구나.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어쩐지 뭔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쪽이 아니에요. 반대쪽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누르는 거 너무 귀엽다. 심플시 같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너무 놀려가지고 놀랐는데 찢었어. 어 세상에.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맞추면 되니까. 끝부분부터 좀 맞춰서 신중하게 붙일게요. 스티커 꾸미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엄청 환영이긴 한데 중간에 찢어져서 너무 놀랬어. 붙이기가 힘드네. 한 손으로. 아, 너무 못하는 건가? 일단은 끝부분부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됐다. 여기 티가 난 부분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요. 조심스럽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른 스티커로 급하게 덮으면 되기도 하고, 몰라요. 모르겠어. 일단 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중고로 팔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내 선물 받은 거라 어차피 팔 생각은 없어서, 저만의 개성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슬프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찢어진 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설명서를 안 읽고 하지 마시고 읽고 하세요. 괜히 안 읽고 있다 저처럼 이꼴이 납니다. 이꼴아지가 돼요. 슬픈 사람이 됩니다. 급하게 붙이긴 했는데 감쪽같죠라고 하긴 양심이 팔려버렸다. 안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떨어지는 건 좀 한 번에 붙이는 건 줄 알았죠. 아 이거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토리님도 꼬리는 잘릴 걸 왜 만든 거야? 그쵸? 아니 유니콘 꼬리 잘릴 걸 왜 만든 거냐고. 겁나 어이가 없어. 웃기네. 역시 아동용 장난감 무슨 일이군요. 지금 이런 한 번에 잘 붙였다. 되게 약간 짝짜리처럼 잘 붙었는데 얘 밑으로 내려가 있고 얘 위로 올라가 있고 조금 자세히 붙일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냥 붙이고 올게요. 오늘 답답해서 안 되겠어. 최대한 비슷하게 붙였는데 정확하게 맞추긴 어려운 것 같고 얘는 또 웃긴 게 하나네요. 아니 얘 따로 붙이는 줄 알고 하고 올라 했더니 얘는 따로가 아니라 한마였어. 아 그럼 얘도 따로 좀 만들지 말고 같이 해주던가. 여기 연결 부분이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왔나봐요. 얘는 이렇게 짜다가 찢어질까봐 애기도 마음 아프지 말라고 나름의 배려에 산료의 배려했어도 산료 제품은 대충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워. 그냥 대충 꾸미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자세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끝에 부분 신경 써서 쭉 붙여주면 잘 붙겠죠? 두 분만의 성공. 이제도 좀 다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일단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잘맞죠? 오른쪽 마음에 여기 밑에 씌어진 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제 살짝 다시 볼까요? 일단은 꾸몄고요. 밝게 은근 맞네. 애기들도 나온 것 같은데 얼음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애들용으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비싼 가격과 얼음도 하나로 만든 것 같아. 선생님은 사람입니다. 얼음도 더 좋아할 것 같아. 트레이 조리. 트레이의 A의 오목한 부분과 뒤에 볼록한 부분을 맞춰서 연결하라고 합니다. 트레이 조절 이렇게 하면 다 조절한 상태로 나오지 말아요. 불편하게 귀찮게 이런 거 하는 재미가 또 있겠죠? 재미있게 땅 일단 해봅시다. 볼록한 부분, 볼록한 부분?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고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해볼까요? 아니, 1, 2, 3번 트레이. 아 여기 있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요? 벌써부터 재밌다. 뒤에 볼게요. 뒤에 보고서 못해야 될 것 같아. 안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안 맞네. 아닌가 본데요? 이게 너무 큰데 분명히? 아니 아닌가 애매하고 헷갈리네. 설명서 자세히 읽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뭔가 졸리다. 그러면 트레이 조립을 해봅시다. 아 설명서 불편해. 오목한 부분, 트레이 A에 오목한 부분이 어디 있는데? 오목한 부분이 뒤쪽에 요거? 이건가 오목한 부분과 제일 뒤에 있거든. 이거 맞는 것 같아. 여기에다가 맞는 것 같은데 볼록한 부분을 껴주라고? 내가 못 키우는 건가? 일단 그러면 맞춰보고 올게요. 방금 방법이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안되냐. 힘이 부족해서 한 손이라 그랬나봐요. 지금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자인 시트지를 선택하래요. 시트지 사진 스티커도 붙일 사진도 붙일 수 있다는 사실. 이용이 꾸미는 건가봐요. 그러면 시트지 마음에 드는 시트지 이건가? 그런거? 시트지? 이거 이쁘다. 이걸로 하자. 그리고 트레이에 세팅을 하래요. 트레이 숫자에 반영해 주면서 시트, 키링, 베이스 넓게, 파츠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1번 이런 식으로 열리나? 안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일단은 1번에다가 시트지를 올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겠죠? 그리고 2번은
키링 베이스? 덮개 파츠. 너무 어려운데. 아, 여기 있다. 이름이 써있네요. 덮개 파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키링 베이스? 키링 베이스를 사진을 보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키링 베이스가 이거에 키링 베이스 써있죠? 그림도 그려져 있죠? 키링 베이스를 여기다 넣어주고. 근데 너 잘 안 그렸는데 이렇게 끼워주나 봐요. 아, 이거 애기들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똥손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자인 시트 뭐 이런 거 넣고 덮개 파츠 넣으라는데요. 그러면 세팅 키링 베이스 디자인 시트 덮개 파츠. 덮개 파츠가 이건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요 이 사이에 이제 세 개를 끼우는 건가 봐. 디자인 시트를. 그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곰돌이 일단 중간에 들어가면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린이 곰돌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같이 겹쳐질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트레이 세트 여기다가 넣어주는 건가 봐요. 여기다 밀어서 딸깍하고 전체에 밀어넣으면 레버를 딱 움직이려 하고 나서 렌즈형 버튼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건가? 모르겠다. 레버를 한번 이렇게 일단 넣어볼게요. 이 상태. 오, 이거 완전 신기해. 잘 들어가요. 대박인데요? 오, 대박. 너무 재밌는데? 벌써 재밌어. 나 선물 받은 건데. 좀 밀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끼워주는 건가 봐. 대박, 대박. 너무 재밌어. 어떻게. 네? 이거 빼볼까요? 안 빼지네. 이 상태에서. 빨갛게 멈춘다 이거네. 멈췄어요. 그 다음에.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트레이가 움직인대요.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별표 표시가 날 때까지 레버를 반복해서 움직이래요. 요거 요거 별표 요거 이런가 봐요. 별표 표시 나왔죠? 그 다음에 렌즈형 버튼을 눌러요. 양손으로 누르라고 하니까 얘를 양손으로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손짓을 눌러야 되나 봐요. 한번 그러면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빨라방띵 이런 소리 나면서 여기 안에 나왔어요. 이건가? 오호 대박.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망했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만들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실패했을 경우는 얇은 막대기를 밀어넣어서 파츠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얇은 막대기로 얘를 분리하라는 것 같은데 다시 만들게요. 실패했어. 젠장. 거꾸로 넣었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왠지 느낌이 단계가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질 것 같거든요. 아까 설명해보니까 역시 배경을 여기다 두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게 뒤에 와야 되잖아요. 3, 2, 1 이렇게 넣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파츠 끼워주고 이 상태로 다시 만들어봅시다. 근데 이거 소급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쉽게 풀려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손으로 일단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들어갈 때 너무 신기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기 별 나왔죠? 별 나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나왔다 왔어 나왔어. 근데 또 실패했나? 맞나? 된 것 같은데 뭔가 안 어울리거든요 지금. 잘못 끼워. 두 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네. 두 손이 아니면 자꾸 떨어지네. 그럼 이 손으로 하면 다시 마음에 드는 걸로 해볼게요. 더듬어 주면 안 되겠어. 말 이렇게 더듬어. 이 상태도 되게 귀엽거든요. 스티커를 좀 꾸며줄까요 차라리. 뭔가 어울리는 파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건 좀 귀엽긴 한데 뭔가 글씨를 가려가지고 빼내는 것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 손으로 대봐야지 예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귀엽긴 한데 하트? 하트 그냥? 한리오 하트 배경이 보라색 뭔가 허전해서 별론데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해드는 게 분명 있을 텐데 디자인이 많이 없어서 조금 슬프긴 하다.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고양이들도 같이 해줄까요? 위에는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이랑 때문에 좀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주면 될 것 같거든요. 손으로 그럼 들어가요. 이 상태로 나만의 키링 완성이거든요. 근데 3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왜냐면 여기 보시는 분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스티커도 꾸며줄 수 있는데 안쪽을 꾸며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 빼내고 귀여운 아이들 같이 붙여가지고 제가 좀 꾸며줄게요. 빠밤. 한 번만에 제가 완벽히 이런 걸 안 했어요. 일단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미리 대봐요. 미리 대본 상태에서 이렇게 맨 뒤, 이 뒤에부터 오는 거 막는 것 같거든요. 맨 뒤, 중간, 맨 앞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경이 시드지 상관없이 그냥 이 위, 여기부터 밑에 오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허준이가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근데 분리가 안 돼갖고 왜 안 되나 했는데 여기 다 망가졌어요. 지금 약하더라고요. 야, 근데 타용되면서 얇은 막대기를 넣으라 그랬는데 얇은 막대기로 그냥 쭉꾹 눌러서 밀어내면 더 잘 풀리더라고요. 케이스 이거 키링 하나 완성했는데 좀 엄청 재밌어요. 생각보다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여드렸지만 다음엔 또 안 보여드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두 손으로 꼭 누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조심히 좀 넣어줘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별을 나와야 돼서 별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거든요. 되게 뽕뽕 죽여야 하는데 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벌써 너무 재밌어요. 하나 둘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잘 나왔죠? 생각보다? 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 너무 재밌어요. 귀엽고 이게 자꾸 이렇게 헐렁헐렁 해갖고 조심해야 돼요. 뭔가 나올 것 같아. 아 내가 뺄 그때 케이스 이걸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근데 이거 끼우기 전에 스티커 붙이면 이쁠 것 같아서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요? 다른 스티커 많은데 가운데가 허전해서 키티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키티가 배경도 키티니까 스티커를 떼서 여기 가운데다 붙여주고요.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이 상태에서 적게는 굳이 또 기계를 안 해도 되니까 이 상태로 꾹 해서 닫아줍니다. 그럼 저만의 캔도 완성이 됐죠? 벌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허전하긴 한데 뭔가 데코파츠도 넣어주고 싶은데 데코파츠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라 안 세워라 언제 다 만드냐? 조금 옆으로 기울이게 만들 걸 그랬나? 나중에 제가 아니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해서 일단 그럼 얘를 빼주고 빼줄 때도 뒤에 막대기를 넣은 다음 밀어내면 잘 돼요. 일단 원하는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기울였고요. 밑에 스티커를 좀 꾸며줬어요. 조금 더 높이 걸 그랬나?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두 개나 만들었고요. 여기도 하나에서 세 개 기본이죠. 이 상태로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하는 재미도 있긴 한데 세워라 내워라요 진짜 언제까지가 다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정만 살짝 보여드리고 바로 피어넘어 볼게요. 이러면 어떤 디자인일까 과정을 어떻게 된다고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지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하실 때 덮개가 잘 안 닫혀서 꾹꾹 눌러준 상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스티커 있는 게 더 귀엽긴 하지만 일부러 밑에 있는 걸 위에다 막았어요. 우랑 이쁘게 하려고. 이게 원래 밑에 와야 되는데 이것도 가릴까봐 스티커보다 되게 이쁘네요. 이 상태로 쭉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맞춰봅시다. 이거 재밌긴 한데 여러분 보시는 거 지루할 것 같아서 진짜 이거 딱싹 스킵하고 마지막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바밤 바바바바바바. 요거 스티커도 아끼고 싶지 않아서 써버렸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완성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본품 제가 처음에 만든 거 순서대로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거 세 번째 아이고 아이고 근데 배경이 하나 남아서 얘는 한 네 개를 썼어요. 원래 딱 하나면 되는데 두 개 다 썼어. 남는 게 있어갖고 악보 모양 보라색 이렇게 장미 모양인가? 여러 개만 있거든요. 보니까 악보네 악기랑 막 그리고 이렇게 약간 금간 것도 좀 있는데 뭐 본품에서 나온 건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긁힌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원래 이렇게 긁혀 있었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갈수록 먼지 같은 게좀 들어가면 좀안 예쁘거든요. 스티커 붙어있고 떼고 이러면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다. 배경지가 투명하게밖에 없고 좀 드론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이게 마지막에 만 건데, 만든 건데 짜투리밖에 없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었고요. 이거 좀 신경 써서 만든 건데 귀여워요. 별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 상자죠. 얘도 좀 많이 귀엽게 잘 만들었고, 얘는 그냥 본품에 있는 것 같이 생겼어. 12 종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는데 다 노동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하기에는 엄청 재밌진 않아요. 어른들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좀 만드는데 고민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걸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번줄까지 마무리해서 완성해주고 끝내볼게요. 선물 받은 건데 좀 재밌긴 한데요. 트레이는 분해해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품은 딴 데 올려놨고요. 이거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위 치우고 분번줄 연결 시작. 궁금한 게요. 분번줄이라고 하죠? 이거 볼체인? 볼체인은 나 옛날 사람이라 분번줄밖에 모르는데 보니까 볼체인이라 써있더라고요. 커니한 거 안 봐. 어쨌든 볼체인 다섯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는 것만 끼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봤는데요. 12개를 했다고 11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끼울 수 있는 체인이 없어요. 제가 사서 뭐 끼우든 만들든 다른 키링 같이 붙이든 해야 되거든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다른 키링이 한번 같이 끼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잘 만들어져서 나름 재밌고 귀여웠는데요. 구성품이 좀 허술해. 그래서 한 다섯 개 들어있길래 볼체인이 여기도 잘 안 닫히면 위험해서 무서워. 빠질까봐 볼체인 다섯 개밖에 없어서 왔는데 설명서에 다섯 개 써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여서 다섯 개 써놓든가 그림으로 다섯 개 그려놓은 거 뭐야 대체. 세번이가 아니라 다섯 개더라고요. 얘 정확하긴 하다야. 애기들 가지고 써놓으면 안 돼. 난 애기가 아닌데 이런 거 논다고 어른인데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애들도 한번 다른 키리아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서 같이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키리는 볼체인이 없이 그냥 너무 엄청 큰 체인이라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얘네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 나머지는 포장용품 뭐 해가지고 담는 것도 해서 ASMR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끝이고 오늘 영상 봐주신 감사합니다. 급하게 마무리